뭐야? 키스씬을 누가 훔쳐갔대? 환불! 환불! 필름을 자른 범인. 아까 내가 그 이빨 튀어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 범인이야. 이빨로 끝났어. 감독. 아니 감독 그럴 리 없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감독이네. 감독이 끊어먹은 거야. 왜냐면 그 장면을 촬영은 안 했거든. 아, 원작 필름. 맞아, 아직 정식 개봉도 아니잖여. 아니, 이다음부터 유료입니다, 이러든가. 어차피 이거 무료인데. 죽었어. 극장 안을 돌아다녀라. 영사실로 바로 가봅시다. 바로 영사실로 가봅시다. 끼익. 어, 딱 봐 존나 수상해 보이는데? 어? 수상함 그 자체야. 기계 이름을 붙이다니 이거 완전 기계 마냥 미친놈이지. 알베르티나 그냥 로잔이란 이름이군요. 귀엽네요. 그냥 영사기 1, 2 이렇게 붙여야지. 미친놈인가? 어떡해. 기계 무슨 짓 하는지 몰라.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다. 저는 존나 수상한 앵무새인걸? 인사. 안녕! 안녕! 구간조가 앵무새죠? 앵무새가 범인인가봐. 제 앞머리 그거잖아, 숟가락 머리. 위에 뭐하는 곳이지? 되게 수상하지 않아요?
뭐야? 유적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굳게 닫힌 문. 문은 자신을 밀어젖힐 방문객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줘, 진짜. 밀어서 열자. 어떻게 미는 거지? 나 밀고 있어! 옆으로도 밀어봤는데? 야오씨 열어 젖히자. 아니 슬라이드도 해보고 다 해봤어. 드래그도 해보고 젖? 아 이거 힌트 하나 볼게요. 어딘가에 적혀있대. 젖으로 눌러야 되나? 열어 젖히자. 이거 유륜 인식 게임 아니야? 아, 하나 더 봐야겠어. 문을 밀어서 열자.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방법이다. 씨바새끼야. 다시 문을 밀어서 열자. 알았어! 문을 열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쭉 밀어보자. 꾹 누르고 있으니 깨졌어.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다 꾹 누르고 있었더니 됐어요. 진짜 개빡치네. 아니 저거 힌트가 아니잖아. 열어 젖히면 된다. 열면 된다. 거의 아까 내 투기장 공략 수준이네. 투기장 12승 하는 방법은요, 이기면 돼요. 페이커. CS는 어떻게 해야 잘 먹나요? 박테를 잘 치면 돼요. 그 수준이야. 레이트? 끄덕끄덕. 자, 캄캄한 상자 속에 알림이 세 가지 들어있어. 각각 소리, 빛, 진동. 핸드폰이네? 진짜? 소리 진동. 불을 밝히면은 여기 보니까 안에 사람 들어있어. 사람이 들어있어가지고 불을 밝히면은 뜨거워가지고 흔들리고 소리가 나. 2번이야. 여기 안에 사람 들어있어. 불 붙이
퉁퉁퉁 소리남. 오케이. 형제 불을 밝힌다. 결론은 말이죠. 맞췄네요. 맞죠? 한시름 놓았어요. 씨발 맞다니까 이거. 난 천재인가 봐. 나 천재 아니야 진짜? 아니 나 저렇게 생각 안 했고 라이터를 생각했다. 라이터 붙이면은 붙이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흔들리고 그게 소리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맞췄네? 끄덕 레이트 레이트. 기계광이다. 어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 보면 범인인가 본데. 기계광. 여기 뭔가 있군. 알베르티나, 얘가 로잘린. 오른쪽이 로잘린, 왼쪽이 알베르티나. 미친. 제정신 아니야 이거. 어딘가 하나 더 조사해야 되는데? 앵무대 조사했고, 너 말 걸었지? 어디 조사해야 될까? 전국? 그럴 수 있어. 7시? 아 이런 거? 앵무새. 어 걔하고 대화할 수 있어? 쟤는 말하는 개인데 냄새도 못 맡아. 쓰레기야 그냥. 어? 범인을 봤다고? 나였어? 팝콘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쑥쑥 풀리는군요. 쥐구 약간 나랑 비슷한 성격이야. 뭐든지 먹고 하는 거.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그 매점에 가서 팝콘을 먹어야 돼.
편집의 신 하퍼. 근데 약간 다른 시리즈보다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얘네. 이번 시리즈는 말이 좀 많네. 그래도 재밌어. 팝콘 시장님, 시장님 저 한쪽 눈 가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카카시 느낌 나는데? 어우, 반갑습니다. 팝콘 다 떨어졌다고 했을 것 같아. 왠지 비어있죠? 이게 너무 귀여워. 왜? 팝콘 대신 수수께끼. 세계로 육을 표현했다. 이 글자판의 순서를 바꾸거나 회전시켜서 1 더하기 5, 5 더하기 1이 아닌 방법으로 육을 표현하자. 천재인데? 식스? 제법 어려운 문제군. 미쳤네? 내가 개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와, 어떡해. 야, 개쩐다 이거. 어떡해. 야, 씨. 개쩌네? 채팅창 봤죠? 근데 모르겠더라고 이거 봐도. 식스? 유명한 문제예요? 좋군. 구간조각 팝콘을 다 먹었다. 밖으로 나갔다. 갈수록 에피소드가 좀 짧아지네?
이 아저씨가 하퍼 씨로군요. 와, 자, 동생 언니 걷기 그거 씨. 나 어이가 없어서. 미지와의 조. 어느 농장에서 소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가 UFO에 빨려 들어가고 그 대신 외계인을 두고 갔다. 이게 뭐가 어려워? 설명할 수 없지만 해결해서 다행입니다. 너무 쉬운가? 문제가 너무 쉽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모바일용으로도 내면서 UI용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 근데 텍스트가 좀 많아가지고 방송에서 좀 힘들어. 읽기도 힘들고 저거 못 읽거나 그 목소리로 죽거나 다음날 말 못한다고. 범인은 누굴까? 아니야, 관계자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앵무새. 앵무새 아니까 구관주? 한번 해야겠다.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네? 벌써 나 이거 3시간이나 했어? 어디가 제럴드는 힌트 주겠지? 틴데레님 아니야? 그 수수께끼 풀면은 알려준다 하겠지? 아니네? 편집기사 하퍼가 불만스러워했다. 감독의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알리바이가 있다. 조사 대상이 아니야.
감독! 마치 아까 내가 감독이라 그랬죠. 나 맞춘 것 같아. 아닌가 봐. 귀여워 캐릭터. 둘이 좀 화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퍼즐이 남았네요. 이제. 두 사람의 말을 듣자.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 분명히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을 거야. 코인 그만 줘! 그만. 수수께끼 달라고. 귀여워. 라마단 호흡법 하라구요. 라마즈. 서로 지웠다 이건가? 이거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이거 보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 그림 그거 생각나. 그거 잘 보면은 입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키스를 어떻게 표현해? 출입! 출입! 아, 회전은 되네? 키스. 이거 키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혓바닥. 이거 입술. 아, 겹치면 안 돼? 힌트.
전부 다른 모양이다. 아, 이게 있네? 이게 왜 키스마크야? 이거 라그나로크 포링 아니야? 포링? 이거 라그나로크 포링 아닙니까? 아! 키스니까. 어때, 이거 키스 같아요? 웃는 모습. 입술. 아, 키스 옆바닥 옆바닥 이게 아닌가? 이거 키스 아니야? 왜 윗입술 아랫입술 혁명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 와 존나 어렵다. 제법 어려운 문제인걸? 진짜 어려워. 이것이 진실이다. 와, 와 이거였어? 너무 어렵다. 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어렵다. 나는 저런 발상을 못해서 키스마크 저런 거 못해요. 머리 쓰는 건 잘하는데 넌센스는 못해. 누가 훔친 거지? 예전에 너? 뭐야? 또 수련의 엔딩 메타네? 가지마 이제 붙잡겠지? 너가 아니면 안 돼. 너가 아니면 영화를 만들 수 없어. 맞아, 사과해. 사과해. 이거 보니까 구간조가 범인 맞는 것 같아. 실수로 팝콘 먹다가 과연 가성비 오죠? 진짜 잘 만들었는데? 범인은 이거 아까 오프닝 장면인가? 리다였군. 상상할 기 없는 앵무새. 이 사건에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나 안 했다! 안 했다! 반조 플리스케 씨? 당신은 상영 중이던 필름을 교체할 때 큰 실례를 해서 소중한 필름을 더럽히고 야, 연습 부심한 거 아니야? 뭐야? 응가가 묻은 그 부분이 우연히 키스신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상영 필름에 응가가 묻은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다 같이 응가 응가 하지 말라고. 맞아요. 여기서 공범인 아몬 트레드 씨가 등장합니다. 얘도 같이 똥 싼 거야. 네? 이 영사실의 영사기는 최근에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영사기를 더없이 사랑하는 트레드 씨는 아무리 닦아냈다고는 해도 응가가 묻었던 필름을 새 영사기에 걸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필름에서 떼어냈던 것입니다. 즉 범인은 아몬 트레드라는 건가? 그런데 플리스케 씨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건이 꼬여버렸어요. 어딜 봐서? 뭐야? 아, 진짜 재밌었네요. 그 키스씬이라뇨? 해리 길몬드 감독님은 편집해 잘라낸 키스씬 대신 초짜 카메라맨이던 시절 감독님 본인과 여자친구가 촬영했던 진짜 키스 장면이 담긴 필름을 사용했다고 해요. 뭐라고? 본인의 실제 연애담을 영화로 만든 것이어서 배우들의 의상도 그때 실제로 입었던 걸 재현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됐군요. 그 키스씬에는 어딘지 모를 감동이 있었지.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 연기가 아닌 마음이 담긴 키스였군요. 아, 나에게 마음이 담긴 키스를 해줄 사람이 나타나 주려나? 응? 야, 너 지금 상상했지? 아닙니다. 전 그저. 그저? 그저 뭐? 당장 아니, 말해봐. 그게 저기. 그러니까 저기 그 무슨... 뭐랄까 저. 어? 이상해. 감으로 때려 맞춘 게 어떻게 통하지? 어? 때려 맞춰? 그렇게 말하면 내 추리가 어거지 같잖아. 그럼 아니냐? 아니에요. 카트리 씨는 과학적인 근거로 추리를 하시죠. 이거 화면 돌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꽤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따르르렁. 뭐지? 와 진짜 해자 게임이다. 심각한 수준으로 해자야.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합시다.